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는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 좀 다뤄보지 않은 나라의 리액션 비디오들을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대만 이파 리액션 비디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대만 힙합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는 뭐 닉더 리얼이 있고 뭐 페이퍼짐 섀도우 프로젝트 같은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찾다 보면 추천 영상에 이 아티스트들이 있었어요. 이 아티스트들을 몇 달 전에 좀 알게 됐고 음악이 상당히 재밌고 흥미로워서 좀 지켜보던 듀오였습니다. 에이샤 보이 앤 리지라고 하는 듀오인데 이분들의 뮤직비디오에 좀 창의적인 게 굉장히 많고 음악에도 창의성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이 곡의 제목은 Wake Up In The Morning이라는 곡의 제목이고 5시간 전에 공개된 뮤직비디오입니다. 가사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석을 해봤는데 아 유튜브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제가 말을 자제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것에 대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면 이분들이 약간 펑크 락스타처럼 이렇게 노는 것 같은 그런 좀 재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음악은 First Time Listening인 것 같아요. Asia Boy and Rizzy의 Wake Up in the Morning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지금 약간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 대한 느낌을 되게 재밌게 잘 살려주고 있어. 약간 어떻게 보면 길거리의 모습이 한국으로 치면은 그 홍대 뒷골목 같은 느낌도 있어. 이 에이샤보이라는 래퍼 랩 있잖아요. 되게 귀에 들었을 때 진짜 인상 깊어. 뭔가 좀 범상치는 않은 것 같아. 딜리버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 무슨 뮤직비디오에 이 모인 사람들의 느낌이 다 힙스터 같아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죠. 내일이 없이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귀에 아주 쏙쏙 들어와요. 이거 실제 상황이야? 아니죠. 이 경찰분도 섭외된 배우겠죠? 아,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완전 막장인데, 막장? 되게 재밌다, 이거. 그냥 막 그 마치 엉망이 돼버린 하우스 파티 느낌처럼 그냥 래퍼들하고 뒤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게 노는 것 같아. 왜 그래? 아 아 내가 생각하는 지금 그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 상황이 맞죠? 아 미치겠다 진짜.
뭔가 이런 대만의 길거리 모습들? 약간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 리지? 이분 패션도 전 마음에 들어. 모직으로 된 스테디움 자켓 같은 거에다가 컨버스 한별 같은 신발 신고 있잖아요. 척70 같은 거. 내가 저런 패션 좋아하지. 요즘 제가 미는 패션이 그거예요. 막 상의는 되게 화려한데 신발은 막 벤스 올드스쿨 이런 거 신는 거 있죠. 저는 요즘 약간 이런 거에 빠져있어. 멋이지. 시계는 막 롤렉스 찾는데 신발은 막 밴스 올드스쿨 이런 거 있잖아. 와 그냥 뭐 펑크 락스타네. 비디오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어. 아 결국 잠깐만 이거 결국 아 예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야 진짜 재밌게 뮤직비디오 찍었다. 약간 진짜 옛날에 완전 옛날에 80년대 비스티 보이즈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서. 비스티 보이즈도 그냥 막 엉망이잖아. 막 사람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맥주병 던지고 막 그냥 뭐 소위 말해서 GTA같이 막 파티를 즐기는 뮤직비디오 되게 많이 찍었거든. 약간 그런 느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그 에이샤보이 이분의 랩 있잖아. 야 랩이 그냥 귀에 들리는 게 굉장히 쫄깃해. 진짜 마음에 들었어. 완전 도파예요. 도파 진짜. 비트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 비트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제가 주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난리 나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데 근데 막 대만의 어떤 길거리 분위기? 막 농구장 나오고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막 길거리에서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놀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 재밌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